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앙 제주원 뉴스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신들의 현금 50만 원 썩을 주킨 고람스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로 올 1월부터 5월 고장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구래노엠스다. 경원디 기존 코로나 소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요건이 충족되면 차액인 20만 원 썩 주캔고람사.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 고장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거나 다음 달 17일부터 6월 소일 고장 읍면동 주민센터로 허민 될거 마심게.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종이 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허캔고람사. 제주도는 탐나는 전 가맹점의 환전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여형은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 허캔고람사. 주요 불법 행위는 가맹점이 아닌 뒤 은행에서 환전을 하거나 노미 일름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차익을 냉기는 경우 등이오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의 단속을 벌여 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신디양 요지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를 볼밤된 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마농수확철을 앞두한 제주도가 일손 부족이 우려되어내 일손 돕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로 유급 인력을 모집하고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가신들은 군부대광, 기관광 단체들을 통하여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허캔고람스다. 경호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광 또는 지방의 인력 유입이 애려운 상황이라 분한 농협광 모슬 단체 간의 순으름 운동도 전개허캔고람스다.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열 체크광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헐 방침이오다. 코로나19 증상을 알멍도 제주 여행으론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에 따른 채재판이 또시 연기되었다. 제주지방 법원이 곧는 걸 보난 지난 4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는 제주도의 강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채재판이 오는 6월 25일로 연기되어 마심게. 재판의 연기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른 거래는 햄스다. 경헌디 강남모녀 손배소 재판은 너문해 3월 제주도가 1억 3천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변호인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우선 11월 20일 무벨론 선고 기일이 잡혀나신 뒤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올리 1월로 채 심리 일정이 잡히고 후제 3월광 소월 경호곡 이번이 또시 6월로 연기되어내 논란이 일었다. 숙대당 훼손 논란으로 너문해 5월 중단되어 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오는 10월 후제 재개될 것담스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요자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관 관련하여 현재 환경영향 저감 대책 이행 계획서를 요라초래 보안어염제 넘엉 보안 결과에 돌랑 10월 후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실 것담땡 고람스다. 경호고 그동안 보안 작업을 하영 걸친 만큼 10월 후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해소광 제주 환경을 사랑하는 의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허캔하는 것 닮읍니다. 환경 해소 논란 등 갈등에 대허영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 강화강 협의회 운영 등을 최대한 활용하멍 조정 허캔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첨단 과학기술단지 안니 초등학교 신설은 안즈 검토허지 안염진 고람사. 이성문 교육감은 요자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대허용 부지는 확보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정도나 주택 조성 상황을 볼 때 안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닌 것 담땐 허는 것 담입니다. 경허고 허교를 짓제 넘인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여서 하는 뒤 최근에는 정부가 허교 시설을 늘리지 않염 찐 고르멍 당분간 허교 신설은 애려울 것 담땐 고람신계 마심. 올리 초부터 제주 연안에 밀려왕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인 노랑몸이 만 톤에 육박하여 찐 고람수다. 제주도 허곡 해양수산부가 곧는 걸 보난 올리 1월부터 지난 16일 고장 제주강 전남 등 전국 해안에 유입된 노랑몸은 몬허영 1만 8천여 톤이래 냄사. 이 가운데 제주 해안가에 유입이 대형 수거된 노랑몸은 9,600여 톤으로 역대 최대 수거량인 너문의 5,100여 톤보다 엄청하된 고람사. 제주도강 해수부는 요지금 노랑몸 유입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추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예찰 허캥 고람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예. 이 추리다는 고르다의 뜻이 아닌가요? 추리다는 추다란 뜻 아닌가요? 추리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에 올리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르다라든가 아니면 춥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추리다는 표준어 추어 올리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추리다는 추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큰 아들만 추린다라든가 아니면 지 조식 추리는 거 아니여 할 때 추리다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입으니까 원빈 같은데? 왜 그래? 추리지 마라.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조금 어색하긴 한다 말은 추리다 뜻을 이해해서 쓴 말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스럽다 아니면 아기 하는 말은 표준어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그런 아이를 표현할 때는 아까운 우리 애기 그렇게 표현하시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아가의 뜻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 제20서대 회장의 양문석 세기건설 대표가 추대에 되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요르기 임시위원총회를 요랑 제20서대 상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양문석 세기건설 대표 이사를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하였다. 양문석 회장의 부친은 고 양성우 세기건설 창업주로 12·13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신 뒤양 제주 상위 86년사 체암으로 2대에 걸쳐 부자가 상위 회장을 맡게 되었다.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는 3년이랜 고람수다. 너문의 제주지역 결혼 연령이 헛설썩 빨라진 걸로 조사되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곧는 걸 보난 제주지역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소설, 여성은 30.9설이랜 헤미수다. 1년 전이광 비교함인 남성은 0.6설, 여성은 0.1설 빠른 거래는 햄스다. 제주 지역의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은 48.소설, 여성은 45.1설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소50대에서 여성은 30-40대에서 이혼 비율이 진로 높으된 거람스다. 오늘 고려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펜한들러 14에